제가 연습생 때도 네. 월말 평가를 항상 가지잖아요. 그때 선배님들 노래를 항상 꼭 했었어요. 반짝반짝도 저희가 우산까지 다 갖춰 입고서 아, 진짜요? 따라했었고요. 아, 진짜 반짝거리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 특설 무대 이런 데서 뵌 적이 있었어요. 야외 예. 무대. 근데 그때 진짜 입이 귀에 걸리시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걸스데이 선배님도 본다 해서 엄청 막 아, 좀 무서우시면 어떡하지? 이럴 거 갔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도 그래요. 저 그거 강남 네 야외 처음.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이제 미담을 듣고 있는데 자꾸 키가 계속 그럴 리가 없단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살아있잖아. 뭘 얼마나 오래됐다고 네가. 자 우리 오늘도 나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항상 만나게. 항상 얘기하잖아. 여기가 DMZ라고 언제 통할지 몰라요. 여기 소진 씨 있었으면 또 소진 언니 너무 감사해요 이랬을 아니, 거야. 아니 저 진짜 혜리 선배님 엄청 팬이에요. 그래 나도 내 팬이에요. 정말 응팔만 안 했어도 진짜 응팔만 안 했어도 진짜. 응팔만 안 했어. 응팔이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키 씨. 네? 어, 키에게도 좋은 글이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우리 그래. 루다가 어린 시절에 키에게 그렇게 고마워 오빠 고마워 오빠 라는 말을 달고 다녔다고. 어? 기억 안 나 키? 언제? 아유 그런 것도 기억 못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참 그 누나 너무 예뻐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막기에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편이어서 누나 너무 예뻐 이거를 루다 너무 예뻐. 아. 자 오늘 봤을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와 당황했어 오빠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러면은 실제로 루다 해줘 너무 예뻐 한번 해줘야 루다는 너무 예뻐 에이, 진짜 맨날 그 키가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대잖아요 또 해리 뒤에서 만나지 마시고 또 해리가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들어 자 오, 야, 역사적인 시작! 루다 너무 예뻐 아, 못 봐주겠다 진짜 Replay, replay, replay 아, 오, 오, 오. 됐어? 아니 너무 감미로워서요 자, 이제 그러면 다영 씨한테도 반짝반짝 불러주는 시간을 그렇지! 처음 선배의 모든 모습인데! 빠질 수는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반짝반짝 여기서 한 두 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아, 썸띵 한번 하세요, 그러면. 썸띵 갑시다, 썸띵. 예? 반짝반짝이지. 지금네 어, 일어나네요. 어, 일어납니다. 해야지, 뭐. MR 들어요? 음악! 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유! 이거 여기 될 거 그랬어! 다영이 잘하나? 혜리가 잘하나? 헤이! 와우! 몇 년 만에 아이돌이야 이거? 어, 자본주의 미소! 좋아! 야, 얘 걸그룹이었네. 어, 아니, 왜요? 야, 근데 춤출 때 걸그룹이었는데 춤 끝나니까 짝다리 딱! 깜짝이야 됐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아니. 되게 잘하네. 똑같이 숙감이 엄청 잘하더라. 진짜 열심히 맞췄었어요. 지금 디테일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진짜 잘했어. 완전 팬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해리가 아주 예, 우리 다영 또 잡혀주시기 바랍니다.